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소주를 업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좀 나가서 안 먹어봤었는데, 24도짜리예요, 이게. 근데 지금 원래 12,900원인데, 세일해서 9,900원에 홈플러스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병 사와봤습니다. 되게 뒤늦은 원소주지만, 그리고 요거는 양장피. 15,000원. 되게 커요. 엄청 커요. 그다음에 이건 저번에 샀던 해장국 밀키트 하나 남아 있었고 두부 한모 데쳤습니다. 예, 원소주 한번 먹어봐야죠. 살짝 흔들어서 이게 뭐야? 정제수 중유원액 쌀 국내산 100%네요. 24도는 처음 먹어보는데 고량주랑은 다른 결이어서 이게 좀 알콜릴 같이 진하네. 신랑 하나 따라주고 약간 그 청아 냄새 같은 거 나. 살짝 청아 냄새가 납니다. 일단 맛을 보세요. 건배. 청아 냄새가 살짝 나요. 반찬만 먹어볼게요. 청아 향이 강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알코올 냄새가 막 엄청 세진 않아요. 좀 단맛도 있는데? 끝맛이 좀단것 같아요, 살짝. 청아에 약간 좀 높은 알코올 도수? 약간 그 느낌 나니까. 먹으면 좀 취하긴 취하겠다. 이건 양장피인데, 원래 이렇게 볶은 고기인가? 원래 이런 고기인가? 되게 커요. 이거 여기 해파리도 있고요. 살짝 비벼야 될것 같은데 밑에 야채가 많이 깔려 있어. 이거 계란인가? 어제는 고기를 먹어서 오늘은 좀 이게 양장피죠. 네. 이게 비싼가 봐요. 이게 요거 때문에 비싼 거. 소스는 두통 들어 있었는데 다 뿌렸는데 살짝 비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목이버섯. 맛있다. 진짜 큰데, 양정피? 찢어지는구나. 이렇게 찢어서 드세요. 과일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과일은 필요 없겠네요. 괜찮아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제 고기에서 술을 좀 한잔해서, 오늘은 가볍게 양장피에다가 먹으려고 사왔어요. 원래 술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원소주가 세일해서. 맛있네. 한 잔 더 먹어. 네. 한번 먹어보는 거지 뭐 언제 먹겠나. 증류주 맛이 강하네. 확실히. 증류주 맛이 강해서 그렇게 막, 와, 쓰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알코올 향이 나긴 나는데, 그렇게 막 먹기 힘든 맛이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제가 소주 오리지널까지 먹거든요. 21도? 그거 드시면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28도는 진짜 쓰대요. 28도는 약간 하이볼처럼 먹으라 하던데. 이게 약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홍보하려고 그러나? 술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약간 살짝 저렴하게 하나 낸것 같아요.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두부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술안주로 살도 안 찌고 고소해. 배도 부르고. 사 먹으면 돼. 맛있네. 생각했던 것보다 순하네. 내가 되게 셀줄 알았어, 술이. 세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지금 계속
선거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돌아오는 이틀 뒤가 선거날이거든요. 저희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래 못 갈 것 같아서. 요즘은 투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중국집에서 양장피를 안 먹어봐서 원래 이렇게 볶은 고기가 들어가나? 양장피가 비싸잖아요. 이게 양장피라 하던데, 이거 하얀 거. 요거 때문에 비싼 거. 이게 재료가 비싼가 봐. 약간 이거 뭐라 그러지? 식감이? 꼬들꼬들한 거 이거? 살짝 돼지, 돼지. 살짝 중국 당면 같기도 하고. 맞아. 요즘에 떡볶이에 중국 당면 많이 넣어서 먹잖아. 근데 이건 되게 앞서갔던 거네. 이거 마라탕 같은 데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마라탕이 원래 기본은 싼데 이것저것 추가하면 엄청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막 소고기 두 배 넣고 막 그러면 양고기 넣고 막. 버섯도 있어. 버섯. 맛있네. 고량주. 지난주에 동매에서 사왔던 고량주. 남았습니다. 다 못 먹었어. 아우 고량주 냄새. 고량주는 향이 죽여야 해. 아우. 소주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 드디어 먹네. 아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처음 출시됐을 때 더 현대에서 오픈했잖아. 그러니까 애들 막 줄 서가지고 사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많이 풀리네요. 편의점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오늘 그리고 진로 골드도 한 명 사왔어요. 진로 골드도 편의점엔 아직 없던데 홈플러스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업어왔습니다. 근데 15.5도래요. 엄청 순해요. 진로 출시 100주년 기념으로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죠. 아니 저렴하게 온도 아니 도수가 낮게. 당근이 너무 큰데? 당근 너무 채 크게 쓰셨는데? 기계로 썰 거예요. 네. 기계로. 당근은 좀 너무 크다. 이거는 중식보다는 좀 샐러드 같아. 약간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중국 요리들이 뭐 이렇게 고기나 면도 많지만요. 그만큼 또 야채도 많아.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안 찌나? 그래서 생각보다 살이 안 쪄. 중국 애들이. 야채도 고기만큼 많이 먹어. 걔네 음식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베트남하고 비슷해요. 고기나 면도 많이 먹지만 풀을 그만큼 먹어. 그만큼 야채나 과일도 애들이 많이 먹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게 별로 안 먹는데 애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그치. 음식 칼로리에 비해서 매 끼니 그렇게 먹으면 사람이 네. 죽지.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이렇게 튀기고 볶는 요리들이 많거든. 기름에. 그 먹는 거 위해서 애들이 날씬하잖아. 특히 여자애들은. 야채를 많이 먹어서. 음식에 야채들이 많아. 걔네들이. 부추, 양파 이런 거 엄청나게 먹는 것 같은데 걔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식 가면 돼 튀긴 것만 먹잖아. 그냥 탕수육. 그 음식이 살이 찌는 게요. 음식 자체가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뭐랑 같이 먹느냐. 고기 먹고 밥 먹는 거하고 그냥 고기하고 그냥 쌈 먹고 그걸로 배 채우는 거하고 칼로리가 완전히 틀리거든. 고기랑 탄수화물 먹으면 완전 달라지지. 그 대신에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면 쌈으로 배를 채워야 돼. 밥 생각이 안 나 정도로 그걸로 배를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이 안 찌지. 우리가 양파만 먹고 오듯이 살이 안 찐단 말이야. 근데 쌈을 안 먹고 고기만 먹으니까 허한 거야. 마지막에 아쉬워. 그래서 냉면을 먹고 냉면이나 공깃밥을 하나 공깃밥에다 된장찌개다 먹는 거고 밥까지 볶아 먹어야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쌈을 많이 싸 먹으면은 귀찮아도 쌈을 많이 싸 먹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술자리에서 술이 좀 올라오면은 이 쌈 싸 먹는 게 귀찮거든. 그냥 고기만 먹지. 고기만 먹어. 약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뭔가 허한 거야. 처음에만 막 싸먹고 조금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지. 먹다 보면 이제, 고기만 먹고 하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컵라면 사먹지. 이제 그게 살이 찌는 거거든. 허하거든. 고기를 분명히 먹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야. 그게 살이야. 고기 먹는다고 살은 안 찌거든. 근데 고깃집에서 밥 안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된장찌개랑. 한 공기는 다 안 먹어도 그래도 둘이 가면 하나라도 시켜서 반이라도 먹잖아. 그러니까 쌈,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쌈을 싸 먹으면 돼. 근데 우리나라 야채도 좀 비싸가지고 좋은 집 아니면 야채도 많이 안 주지 않나? 셀프바 같은 게 좀 있으면 다행인데. 상추 비쌀 때는 엄청 비싸잖아 또. 그래서 고깃집들이 나는 좀 고소하다. 좀 고소해요. 맛있네. 근데 음식 장사는 부지런하면 성공해요. 부지런하면. 야채도 좀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많이 줘서 가성비 있고 많이 줘서 망하는 가게는 없어. 그래서 그런 대박집 같은 데가 부담없이 사람들이 먹잖아. 고기 질을 떠나서. 1인분이면 4,900원. 내가 뭘 어떻게 갖다 먹든지 잔소리를 안 하잖아. 무제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이 요즘에 잘 되는 거야. 손님한테 눈치를 안 주잖아. 요즘에 그런 집이 술도 싸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소주가 3,900원이야. 맥주도 3,900원이고 싸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셀프바가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하지. 내가 뭘 갖다 먹든 간에. 남기지만 않게 떠다 먹으면 딱 되니까. 일반 고깃집들은 뭐 상추 막 두 번, 세 번 갖다 달라 그러면 눈치 보여. 막 이게 나중에 말을 못해. 그냥 더 달라고. 청양고추 같은 거 있잖아. 요즘에 엄청 비싸거든 청양고추. 그러니까 막 두 개, 세 개밖에 안 주잖아. 조금씩밖에 안 비싸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이버바 있는 데가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하지.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고. 셀프바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나? 야채 좀 저렴하게 떼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음식을 안 남기지 않을까? 근데 일반 고깃집들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먹을 만큼만 떠다 드시고 뭐 남기시면 뭐 환경 부담금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무리 고기가 비싼 집도 야채를 두세 번 달라기는 좀 눈치 보여. 그래서 그런 집이 오히려 아니면 상추 같은 경우는 손은 안 되니까 뭐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해도 되잖아. 그런 거는 다시 씻어가지고 물에 담가놨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베트남처럼 이빨 갖다 줘. 푸짐하게 그냥 상추는 뭐 이게 손을 대는 다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냉기면은 냉기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조금 주잖아. 처음에 나는 내가 만약에 고깃집을 하면은 셀프 바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처음에 아마 그렇게 줄 것 같아. 많이. 인심 쓰는 거지. 처음에 그냥 손님 부담 없이 이왕에 갖다 줄 거. 오 쿠팡 뜨네. 막 갖다 주는 거지. 어차피 안 먹는 애들은 손도 안 대. 난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가게가 잘 될 것 같은데. 손님이 부담이 없잖아. 저 집은 쌈 많이 갖다 준다고. 저 집 가자. 눈치도 안 보이고. 마음이 편해. 저 리필 안 해도 돼. 저 집 쌈 많이 준다고. 저 집 가자. 나는 내가 고깃집 간다면 그런 집을 갈 것 같아. 그치. 오히려 그런 것도 전략인데. 근데 요즘에 좀 야박한 집이 많아서. 전략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거든. 새벽에 가서 상추를 좀. 그 못난이 상추들도 많아. 못생기고 좀 조그맣고 이런 그런 애들이든가. 그리고 살짝 시드는 거 있지. 살짝. 그런 거 물에 담가면 되잖아. 물에서 식초하고 설탕 좀 뿌리면요 금방 살아나거든. 그거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 상인한테 다 받았으려니까. 받으니까 이제 돈이 비싸지겠지. 그 사람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근데 장사 웬만큼 되는 집은 그 상추 같은 거 그냥 몇 박스씩 사와도 되거든. 한 번에 갈 때마다. 그치. 양도 있어. 양. 그냥 하기 나름이야. 장사랑이. 많이 줘서 망하는 가게는 없어. 많이 준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네, 없어. 이게 많이 줘 막 이러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반찬만 아니면은 그럼. 반찬은 많이 좀 버리니까. 상추 같은 거는 그런 건 괜찮지. 손은 안 타니까 다시 그냥 물에 씻어서 재사용해도 되거든. 써본 건 없어. 예. 그걸 뭐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지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남들이 안 하는 짓거리 해봐. 훨씬 더 손님 많아. 장사는 요즘에는 입소문이 금방 나는 시대니까. SNS가 있어가지고 장사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짓. 정상적으로 영업해서는 장사가 안 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저 집에만 가야 먹을 수 있는 뭐 있어야겠지. 상추 같은 거 푸짐하게 줘봐. 아무리 비싸도 많이 갈 텐데. 그 대신 다른 집보다는 고기가 조금 한 1-2천원 비싸. 그래도 간다니까. 그래도 갈 사람 가. 그럼 오히려 1-2천원 싸게 해주고 막 상추 막 다섯 개 주고 막 깻잎 다섯 장 주고 이런 집은 안 간다니까 사람들은. 고추 두 개 주고.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전략이야. 엄청 눈치 보이게. 고깃값으로 1-2천원 더 받고요. 다른 집보다 1-2천원 더 받고 야채를 푸짐하게 주는 거지. 맛있네 이거. 개운하네.
이 원소주의 원이 뭔지 아나? 원? 응.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의미였어. 아까 내가 검색해봤는데. 엄청 단순한 의미야. WON인데? 응. 화폐 단위. 아, 원이야? 천 원, 오천 원 할 때 그 원이래, 이게. 이게 단순한 의미인지 몰랐네. 이게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한 거래, 원이라고. 이게 아마 미국이었으면 달러겠지? 그지. 약간 그 느낌으로 지은 거래. 아까 검색해보고 알았어. 요것도 약간 자개 모양으로 한 거래요. 약간 자개 같지? 전통 느낌 나게. 그렇게 한 거래. 22도는 좀 약하겠다. 24도가 요 느낌이면은 내가 고량주로 먹었으면 달렸는데 서 뭔가 별로 그렇게 막 세진 않네. 네. 그냥 먹을만한데? 5월달이나 한번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 이게 세일을 하는 바람에 먹게 됐어요. 자, 먹을 팔자였나봐. 먹을만해요. 확실히 부드럽네. 이 증류주 특유의 맛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역하지 않은 냄새? 그 알코올 냄새가 팍 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25도 먹을 때는 석유 냄새 났잖아. 뚜껑 까면 휘발유 냄새. 근데 그런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 원소주 도수 높아서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분들은 드셔보세요. 그 느낌 전혀 없네. 그냥 청아가 조금 도수가 세진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취하는 건 취할래나? 도수는 어차피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한 병? 한 20도 드시는 분들은 이거 한 병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취할 것 같진 않아. 한 병만 딱. 근데 이거 뭐 술집에서 팔기는 하나? 비싸가지고 먹겠나 술집에서? 원가가 이렇게 비싼데? 보통 약간 그 약간 비싼 술집들은 일품 진로 같은 건 팔거든. 한 3만 원? 뭐 네. 3만 5천 원? 예, 네. 일품 진로 같은 거는 팔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 원소주를 그, 몇만 원 뭐, 내가 안 먹을 그 가격으로 약간 그치? 약간 좀 인지도가 좀 개인이 만든 술이라. 진로야 뭐 회사가 하는 거니까. 네. 일반 술집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네. 가격을 받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 약간 술이 그냥 세네 배는 받지 않나? 그럼요. 그치. 네. 근데 요거만 해도 한 4만 원을 받아야 되는 술인데 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외국은 상대로 만들었나 봐. 이게 트레디셔널 코리안이라고 써 있어. 우리나라 단가에는 좀 안 맞지. 개인 술 치고. 개인 술 지금 비싼 거야. 걔네가 좀 박재범이니까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 거지. 개인 술 지금 상당히 단가가 나가는 거지. 이런 술들은 한번 바짝 팔아먹고 히트 칠 때 초반에 확 땡기고 빨아먹고 이제 그냥 대중적으로 가는 거지. 처음에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비싸긴 비싸. 개인 술 치고는 한 4, 5천 원 정도만 맞추면은 꽤 먹을 텐데 만 원이 넘어가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한 병에. 그러니까 이것도 단가를 낮춰서 한 5천 원 선에 맞추면은 꽤 먹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5천 원 선에 맞추면. 어차피 이건 집에 사다 먹는 술이어서. 예, 한 25도, 24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조금 단가가 낮아져서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술이 되면 좋겠네요. 이 단가가 있어서 아시아도 싱가포르 이런 데만 많이 홍보를 하나 보다. 술이 비싸서 사먹기가 힘들겠어. 일반적으로는. 힘들지. 그래서 좀 거의 위스키 가격이. 소비력이 있는 나라만 그걸 하는 것 같아. 이번에 일본에도 이제 갔다 오더라고. 일본도 술값이 좀 나가니까. 근데 일본도 술을 워낙 잘 만들어서 먹힐려나 모르겠다.
근데 소주하고는 좀 결이 틀리지. 걔는 약간 청아의 맛이 가깝거든. 그치. 예. 그 544 보니까 일본은 그 고구마 소주?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고구마를 소주로 만들면 술이 좀 단가? 모르겠는데 흔한 술이라 하더라고. 이번에 그 544 나오는 그 마츠다가 책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회도 한대 서점에서. 근데 그걸 나는 이걸 누가 사나 했더니 오사카 여행 가기 전에 하나 사서 보는 사람이 있나봐. 뭐 어디 술집 소개 맛집 소개해 준 거. 요즘엔 유튜브가 있어서 책을 안 보시긴 하겠지만 또 책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책을 낼 줄은 몰랐어. 근데 그 소개해준 집들 보니까 한국 사람 상대로 소개해준 집들은 나중에 한국인이 막 줄 서고 그러면은 음식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 막 오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값도 조금씩 올리고 약간 술을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실망하는 집도 많대. 나중에 가보면은 그 마시다가 찍을 당시엔 안 그랬겠지? 근데 찍고 나서 이제 저렴 있을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고 막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우리나라처럼 이중 메뉴판 막 이중 메뉴판 한국 사람 보면 조금 얘네 먹으니까 어차피 이중 메뉴판 그런 거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지. 저는 반병 남은 거 천천히 먹고요. 안주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도 보여드리고 남은 거 천천히 먹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